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순마실입니다. 저는 지금 해발 한 600m 정도 순마실에 오늘 휴일을 맞이해서 제가 잠시 나와 있습니다. 이제는 바야흐로 순마실에도 봄이 서서히 오타가 오는 것 같습니다. 계곡에 얼었던 얼음장도 녹아서 물이 졸졸 흐르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오늘 주목할 것은 지금 시간이 이제 오후 시간대인데요.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. 하늘이 보고 계시죠? 하늘이 저렇게 구름 한 점 없이 초봄 하늘이 지금 잠몸마 우승한 순마실 잠복지대와 그리고 하늘이 너무나 지금 파랗게 맞닿아 있네요. 하늘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순마실에 일을 하다가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볼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과 그리고 아직까지 잎이 돋지 않는 이런 봄의 어떤 숲 풍경, 비록 잎은 없지만 항상 가지만 있지만 이 자연과 하늘과의 맞닿아 있는 저 푸르디 푸른 하늘, 거의 바다 색깔과 비슷합니다. 이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렇게 순마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숲과 하늘, 또 새로운 하나의 좋은 앙상블이 되고 있네요. 제 얼굴도 비치고 있습니다. 역광으로 쭉 돌아가면서 저희 순마실, 지금 저렇게 서쪽으로는 해가 연연 넘어가고 있습니다. 나중에 좀 있으면 석양이 지겠죠. 좀 있으면 여기서 각종 약초들과 야생화, 이름 모를 들꽃들, 길가 길가마다 피고 지고 그렇게 하겠죠. 그때는 또 제가 순마실에 시청자 여러분께 아마 아주 아름다운 풍경, 아주 그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인 풍경도 제가 전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파란 하늘이 저렇게 파랗네요. 하늘 능선과 푸른 하늘이 맞닿은 저 스카이라인 너무 멋있습니다.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. 이 순마실 깊은 산 중에서 이런 풍경을 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요일 하루입니다. 저 숲 속에도 여러가지 약초들이 많이 자라고 있죠. 달에 더덕, 산삼, 얼음, 부지깽이나물, 명이나물, 음나무, 뭐 각종 약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특별한 주제 없이 순마실의 스카이라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촬영을 해봤습니다. 이상 순마실TV였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